M비전은 드라이브 모듈 배터리 시스템과 이코너 시스템, 자율주행 센서 및 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솔루션을 갖춘 전기 자율주행 차량입니다. 다양한 용도에 맞게 확장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크랙 구동, 90도 회전 휠로 제로 턴 등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좁은 도심도로 주행이나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네요. 현대모비스의 장기 목표이자 핵심 전략은 전기화, 자율주행, 커넥티비티 등 핵심 기술을 접목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공급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 현대모비스 CSM 비전 TO 및 M 비전 하이 콘셉트 공개. M 비전 TO. 먼저 M 비전 TO는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 되는 디자인을 갖춘 자율 셔틀로 문부터 지붕까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회사는 많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티저 이미지는 액티브 에어로 플랩과 외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가오는 정거장 및 목적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내부는 일부만 엿볼 수 있지만 내구성 있는 시트가 포함된 컨셉을 특징으로 소개했습니다. 회사는 또한 카메라, 레이더, 리다, 이코너 모듈 및 믹스드 리얼리티 디스플레이를 차량의 내 기둥에 통합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. 이코너 모듈이 특이한데 이는 전기 모터와 중량, 브레이킹 및 서스펜션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바퀴가 최대 90도까지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입니다. M비전 하이. M비전 하이는 동일한 아이디어의 고급스러운 변형입니다. 상자 같은 디자인과 커버된 바퀴, 큰 측면 창문을 특징으로 하여 미래적인 컨테이너 배송함을 연상시킵니다. 측면 창문은 영화 시청부터 온라인 쇼핑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사용자의 눈을 컨트롤러로 활용하는 시선 지원 원격 제어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M비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 자동차가 실제로 개발되고 있다니 기대되네요.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